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네, 아이 우리 웃으시는 모습들이 다들 행복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무엇으로 이렇게 측정을 할까요? 아마 시대를 막론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한 물질 그리고 건강, 그죠? 그리고 어떠한 관계 또 성공 이런 것들로 아마 대부분 행복을 측정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좀 시대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년 OECD에서 국가별 행복도를 순위를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근데 2023년에 이렇게 발표한 순위를 보니까 1위는 핀란드, 2위는 덴마크, 그리고 3위는 아이슬란드였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15위, 그리고 한국은 57위였습니다. 즉, 국가의 GDP 순위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행복순위 1위, 2위, 3위에 들어가는 그 아프리카가 아니라 북유럽의 나라들은 사실 GDP 2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도요,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인식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파이어족 아시죠? 파이어. 해고되었다는 게 아니고, 파이어가 FIRE가 이제 어떤 약자냐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뜻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일찍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요, 과거와는 달리 무조건 연봉이 높은 그러한 직장을 택하지 않습니다. 워라밸, 여러분 워라밸 아시죠? 네,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직장 생활할 수 있는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직장을 또 이렇게 선택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 또는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 이 샬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대로 우리의 예상 기대와는 달라요. 전혀 하나님의 평안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의 국가적인 상황,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 한번 말씀 한절 한번 볼까요? 자, 사사기 6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사사기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시대적으로 매우 어렵고 그러한 불안한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또 곡식을 빼앗기고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게 고난을 당한 이유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사사기 6장 1절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랬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또 10절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디안에 의해서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드온은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이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세요. 기도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과거에 출애굽 때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택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합니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기도원의 이 질문, 기도원의 모습은요,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답답한 것은요, 과연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어려워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기도원이 기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사사로 택한 것이 아니냐.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은요, 두렵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자기가 봐도요, 큰 용사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두달 전에 강한 용사여 일어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기도원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서 저는 기도원은 바로 인간적으로 두려움과 그리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두달 전에 했던 그 설교에서는 가볍게 다루고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도원에게 주신 첫 번째 표징의 내용, 그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기도원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 우리 19절부터 읽었는데요.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저 한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어떤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요, 기드온은요,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는 손님 대접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돌아가지 마시고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좀 기다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옵니다. 자, 기드온이 어떻게 이제 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그랬습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준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 배경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세 명의 천사를 환대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도 상수리 나무 아래였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장소만 틀려요. 그 장소는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세 명의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한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세 명의 천사에게 극진한 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발을 닦을 물을 갖다 주고 또 많은 음식을 갖다 줍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원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도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야곱. 야곱도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가 섬기던 우상을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약속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오늘 기도원을 찾아오신 겁니다. 기드온은요,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환대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와 여러분 사실 여호와의 사자 한 분에게 대접하는 데 있어서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너무나도 많은 양 아닙니까? 그런데 또 보시면 무교병 가루 한 에바를 준비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게가 약한 23k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그러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넉넉하게 그 사람을 환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요, 그 기드온이 준비해온 음식을 받아요. 그런데 그가 먹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음식을 한 바위에 올려놓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국을 부으라 그래요. 아마 국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거기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사실 굉장히 이상했을 거예요. 그죠? 이것을 그에게 먹으라고 가지고 왔는데 그가 반석 위에 다 그냥 섞어서 부으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로 실행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기드온이 비록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는 정말 착하고 그리고 순종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준비한 그 예물 위에 들고 있던 지팡이 끝을 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요. 그리고 제단 위에 올린 예물들을 싹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일반적인 불이었다면, 아마 성냥불이나 이러한 불이었다면 절대로 그 예물이 타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국을 다 부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국물이 있기 때문에 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었을 때그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상한 것은요, 이 기적과 함께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더라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본첫 번째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의 영적인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되죠. 자, 우리 한번 22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십시오. 그가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아야다, 즉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첫 번째 표징을 통해서 바로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또 소명을 주신 이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할수 있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왜 사라져 버렸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딱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고 실망하고 엠마오로 무명의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두 제자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 가지 마시고 하루만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세요. 그리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자,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31절 우리 그 다음이요. 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자, 보십시오. 이때도 바로 그들이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되자 예수님 어떻게 되셨다고요? 사라져 버리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 곁에서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날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어떨까요?
네. 정말 우리는 늘 믿음 충만한 가운데, 그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좀 보이면 좋겠는데, 그죠? 좀 우리에게 귀에 확실히 들리면 좋겠는데, 아마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우리 안 믿는 정말 남편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좀 하나님 한번 보여주신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서 기도원이 깨닫게 되자 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기도원이 믿고 깨달은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의 사자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있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는 본래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난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자 그는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주님의 의도를 깨닫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원하시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이제 승천할 때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복된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도원이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게 돼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원이 살던 시대는요, 사실은 미디안의 압제로 인하여서 이제 정말 또 여호와의 그런 신앙이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한 또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시에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또 보여주고 계세요. 자, 오늘 한번 본문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우상 숭배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기드온의 집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시는 기드온의 집도 여러분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가 깊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추정컨대 기도원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우상 숭배에 여러분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그를 먼저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원은 그와 함께한 자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막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자, 여기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그냥 슬프도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 원어를 보면 아하흐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낭패감을 호소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여러분 바로 기도원이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원의 가정이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죽게 되었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되고 기도원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24절 상반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 샬롬이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또 영어로는 뭐 굿모닝 또 헬로 이렇게 인사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이스라엘 가면 어떻게 인사할까요? 샬롬 이렇게 인사.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이렇게 인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샬롬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그죠? 평안을 빌어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과연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이상해요.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사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승리하고 나서 정말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하고선 샬롬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고 그리고 기드온이 아직 본격적으로 사사로스의 활동을 하기 이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샬롬입니까? 뭐가? 도대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평안, 그 평강을 경험한 것, 그것이 어디에서 있었느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제단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그러한 두려움, 또 어려움, 여러분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심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원이 그 청성된 그 예물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통하여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든 마음의 불안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걱정, 근심, 우리의 우울한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싹 불태워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평강의 왕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심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우리 매일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로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평안으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또 군대 얘기 나오네요. 네. 군대 있을 때 이제 훈련병을 마치고 자대를 가는 자대 배치를 받거든요. 이제 6주를 끝나고 한국에서. 그런데 이제 육공 트럭이라 그러잖아요. 트럭을 타고 네. 이렇게 군인들이 훈련병들이 이렇게 이제 자대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 연대마다 대대마다 이렇게 몇 명씩 내려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 같은 사단에 이제 고참들이 탔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제 한 일병쯤 되는 분이 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연대에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제 사단에서 연대로, 대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사단에 3개 연대가 있는데 16연대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면. 그런데 이제 10연대 들리고 21연대 들렸는데 16연대만 남았는데 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16연대에 딱 내려줬어요. 그리고 또 이제 트럭을 바꿔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 안에 또 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몇 대대에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3대대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대대가 지나고 2대대가 지났는데 제가 여전히 트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3대대에 또딱 내려주는 거예요.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4중대, 저희가 이제 9중대부터 12중대까지 있는데 또 물어봤어요. 몇 중대에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9중대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9중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제 예전에 저희 부대 같은 중대에 내무실에 이재 씨라고 알죠? 네, 그 연예인 그분이 거기서 군 생활을 했대요. 근데 그리고 우리 김효생 목사님도 저희랑 같은 또
구중대는 아니지만 같은 대대에 계셨어요.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김혜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언젠가 만날 그런 인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딱 구중대에 갔는데 또 내무실이 있잖아요. 내무실. 내무실이 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1내무실, 2내무실, 3내무실이 있는데 어느 내무실에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2내무실에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막 고참들이 막 영창 갔다고 막 이런 사람들로 꽉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갔을까요? 이내무실. 제가 로또 뭐 복권 이런 거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상하게 그날 꼬였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이내무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야, 정말 소문대로 가자마자 첫날부터 막 그냥 비계가 날아다니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병이라고 그냥 가만히 각 잡고 있으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두렵게 그렇게 첫날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군 생활을 시작하는데 정말 하루도 얼차례가 없이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날이 더 불안해요. 그런 내무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숨쉴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딱 하루. 언제였을까요?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이 되면 이제 위병소 밖으로 나가잖아요. 야, 위병소 밖으로만 나가도 같은 하늘인데 공기가 틀려요, 공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연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요. 저희 연대 그때 이제 우리 군종 목사님이 아주 덩치가 크신 분인데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막 군인들한테 금식하라고 막 이렇게 선포하는 분이었어요. 군인들은 금식하면 안 돼요. 예. 근데 막 그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의 말을 순종해야 될지 막 헷갈리고 이랬는데 아무튼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인들에게 시간 남으면 딴거 하지 말고 성경 보라 그러고 막 하여튼 굉장히 성령 충만한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실로암 부르고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또 이제 내무실로 가면 야, 어떨까요? 내무실의 분위기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제 마음이 변하니까 그 지옥 같은 내무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내무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고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소망이 생겼을까요? 나는 고참이 되면 우리 내무실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한 소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은 예를 들지만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정말 삶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이 답답한 현실은 바뀌지 않고 늘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샬롬의 정말 그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그 변화된 그 마음의 상태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그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살롬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안으로 가득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기도원이 두려운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원은 어떠한 존재였다고요?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굉장히 의심이 많고 두려운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원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여룻바알이 되었다. 기도원이.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보면 마지막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의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과거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서 그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여러분 아사라의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두려워서 낮에는 못해요. 밤에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기도원이 바로 바알과 다투는 자, 즉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래 겁쟁이였고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이 많았던 이 기도원이 마을의 수호신인 바알과 다투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담대함과 용기로 이 일을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크고 두려운 존재가 되어가고, 또 주님 부르신 대로 그는 큰 용사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사사기 6장 우리 12절 한번 마지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바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드온을 세워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고 구원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대로 만드시고 이러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07년도 한국에서 여러분, 평양의 장대현교회를 중심으로 영적인 그러한 대부흥, 각성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당시의 조선은요, 이제 조선 후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는 정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식민지화의 위기와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남긴 그 글을 보면요,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대부분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1907년 1월에 바로 평양에서 이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신년 사경회를 통해서 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이 모임은요, 한국 최초의 대규모 그러한 기독교 사경회였는데, 당시에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의 목회자들, 여러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전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흥회가 5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며칠 동안 지속됐는지 아십니까? 2주 동안을 지속된 거예요. 2주 동안. 예상치도 않았던.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래서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여러분, 인산인해를 이루고 평양의 시내에서 그렇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요인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바로 기폭제가 된 것은요, 이것은 바로 장대현교회 목회자인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 성도들의 자발적인 기도 운동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새벽 기도가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고 막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우리 민족의 교회에서 바로 그렇게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당시의 사회적 위기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성도들과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경회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명예교수인 우리 박영규 교수님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당시의 부흥의 불길 이후에 기생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입고 있던 평양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변하여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부흥의 이후에 이제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키려는 분위기가 확산됐대요. 평양 전체. 그래서 평양 시내에는 주일이면 가게들이 대부분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몇 사람들의 그러한 기도의 운동이 교회를 바꾸고, 교회의 부흥의 운동이 바로 평양 시내를 바꾸고, 또 여러분, 이 평양의 대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바로 한국 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얼마나 이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이 시간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는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지만 현재는 하나님의 그러한 손이 짧아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원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대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만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정말 우리 남녀노소, 우리 아이들 예배로부터 EM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이 자리 가운데서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두려운 존재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두려운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기도원이 여룻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교회를 두려운 존재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우리 마음다의 주일 예배라고 하는 책을 쓰신 우리 폴 트립 목사님의 글을 마지막 인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힘을 지닌 하나의 두려움이 존재한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고 불안하게 하는 공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경외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강을 불어넣는다. 경외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을 품으면 하나님의 영광, 전능하심, 무한한 지혜, 끝없는 사랑,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은혜에 압도된다. 그러면 더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욕구를 사로잡고 통제할 수 없다. 하나님과 그의 성품, 인격, 교회에 관한 성경적 지식은 다른 모든 형태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여호와 샬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땅에서 두려운 존재들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